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준비해서 확인되지 않은 거짓 주장을 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더 갖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책임자가 바로 이재명 시장이라고 그러면서 공개한 10건의 대장동 사업 관련 공문 중에도 이재명 시장은 민간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지침을 자필로 써서 결재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180도 다른 지시를 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근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면책특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보를 받으면 그 제보가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최소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김은혜 의원은 그런 기초적인 검증을 일체 하지 않은 채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을 제보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책특권은 그 어떤 권력의 외압 같은 데 불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바른 소리를 하라고 우리 국민이 부여한 특권입니다. 거짓말 늘어놓으면서 정치 공작하라고 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된다, 박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은혜 의원은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 즉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그런 제보를 받게 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다면 면책특권을 악용한 국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장에서 밝혀야 합니다. 우리 화천대유 TF는 화천대유 특별위원회는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서 이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정치 공작을 벌인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제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여러분께 건의 드립니다.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